해드려야지. 잘 보세요. 야, 너 여기 있어. 여기가 앞선, 여기가 중간선, 여기가 끝선. 저는요, 다이아몬드 시스템, 뭐, 그것만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거 말고는 내가 다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일족구가 공 하나하고 손가락 정도, 통갈 정도 하나 떨어지고요. 뭐,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서 앞선, 중간선, 끝선. 그러면 이만큼 오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앞선, 중간선, 끝선. 그 끝선에다가 내가 중화단 주고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빵꾸가 들어간다고요. 야, 니네들 웬일로 이렇게 맞아주냐? 그럼 오빠가 좋지. 응. 조장님, 잘 보셨습니까? 이럴 때는 앞선, 중간선, 끝선. 예. 네. 끝선은 언제 쳐요라고 쓰셔가지고,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겠죠. 앞선에 중간선에 거기에 중간. 네. 그거는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놔두고, 여기 놔두고. 이게 이제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앞선 중간선에 중간. 그 여기를 회전 없이 거기를 내가 이렇게 찔러서 밀면요. 이렇게 빵꾸가 되는 거예요. 겐도라고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인생이 겐도라. 괜찮아요? 문일석이는 인생이 겐또예요, 겐또. 예. 네. 무대뽀. 네. 그냥 모를 때 그냥 악만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맞는 거예요. 앞선, 중간선, 끝선인데, 요 정도면은 이 거리가 멀면 안 되니까, 예. 네. 조금만 위로 올라가든, 뭐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금 넉넉하게 쳐야 되겠죠. 그럼 중간선이니까, 일족구예요. 딱 가운데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자, 이게 만약에 일족구라면 요렇게가 중간선, 여기가 앞선, 여기가 끝선이에요. 뭐할 때요? 투뱅크. 네, 지금 그냥 여기 요 정도가 기준이에요. 기준 여기가 내공이. 항상 쭉 밀어서 쳐야 된다는 거죠. 자, 앞선하고 중간선, 그 여기를요, 회전 없이 그냥 거기서 쭉쭉 이렇게 밀어보시라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와서, 야, 아니, 힘이 없네. 이거 세게 쳐야 되네. 제가 세게 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기준이. 기준. 여기도, 여기서 이제 한번 쳐보면요. 일족구의 중간. 그러면 얘가 일족구라고 봤을 때 중간이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여기가 앞선이고 여기가 끝선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앞선, 여기는 중간선, 여기는 끝선. 그래서 중간에다가, 네, 여기가 몇이냐면요. 5니까 한번 한 3? 3 정도를 회전 없이 그냥 쭉 밀어서 치시면은 이렇게 맞잖아요. 조회장님, 어쩌실 거야? 이게 겐토 아니잖아요.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요 엉터리 시스템 보니까 이거 겐토 아니다. 예? 엉터리 시스템 맞다! 그런 분들은 숫자 1000번 눌러주세요. 숫자 1000번. 지금 제가 치는 걸 보고, 어? 가네? 가서 맞네? 이 정도면 엉터리 시스템 아닙니까? 맞았잖아요. 어쨌든 제가 말한 대로. 그러면 되는 거죠. 예? 아유, 조민사님이 1000번 누르셨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시고,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와, 50명 넘게 봐주시는데, 예. 네.
그건 안 돼요. 이거는 엉터리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있는 공을 장추 여기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에? 이거는 투뱅크가 쉽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얘하고 얘하고의 중간, 네. 거기 치셔, 거기. 거기 치셔. 그래서, 조 회장님, 그래서 제가 엉터리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엉터리 시스템. 자, 어떻게 잘 보세요.